아멘. 은혜로운 저희였습니다.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신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합시다. 아,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사진을 받았네요. 오늘 용궁불사라고 이제 무속인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우리 전도하는 우리 무속 전도팀을 통해서 이제 다 그 철수하고 30년 동안 하던 모든 불사 철수하고 오늘 참석한 이름이 김정숙 씨입니다. 무속 안 해서 뭐 될 텐데 김정숙 씨입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 격려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무속 생활을 했으니까 오늘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지금 표정 보니까 이제 그 표정이 기쁨과 웃음으로 바뀔 날을 올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무속 팀들이 무속인들을 한 분 한 분 건져내어서 흑암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창세기 3장 제일 최고통 중에 있는 저 무속인들을 건져낸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끊임없이 찾아가가지고 개의 그렇게 건져내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드리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한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다 신앙 색깔들이 그렇게 다양하지요. 다 다릅니다. 다양한데 복음주의 영성신학자 게리 토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는 책에서 다양한 영성의 이 색깔에 대해서 아홉 가지 분류를 해놨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가지 영성을 보면 자연주의 영성, 감각주의 영성, 전통주의 영성, 금욕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 박애주의 영성, 열정주의 영성, 묵상주의 영성, 지성주의 영성 이렇게 아홉 가지로 쭉 크게 나누는데 우리 생각에 하는 우리 영성과는 좀 거리가 멀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서로 신앙의 색깔, 신앙의 색깔이 그렇게 다 다르다 그런 말씀.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보고 틀린다라고 비판하면 서로의 상처를 주고 결국은 공동체가 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품는 그릇이 되라. 복음적으로 품는 그릇이 된다.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그렇게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것을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유명한 문학자죠. 여러분 잘 아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비판해야 될 이야기는 기억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해라. 그것으로 부족한 점을 다 소화해버려라. 그리고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적 표현을 하면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적으로 수용하고 그 영혼을 품으라 그 말이에요. 복음적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아멘. 복음적으로 품으세요. 복음적으로 이해하세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복음의 생각으로 봐야 돼요. 율법은 판단하고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서로 나 죽고 나 죽 거예요. 복음은 너 살고 나 살고입니다. 복음적 눈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복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본질, 영적 본질을 바라보는데, 영적 본질. 우리가 주일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본질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영적 본질이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라 본질을 알고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한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 소소한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원리서 하지 말라고 해도 원리서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이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자, 13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칠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한 삶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기본. 비판하지 않는 것. 뭐 교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안다고 하면 비판할 게 뭐가 있냐. 비판하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라. 아예. 다시 말 어린아이가 앞에 어린아이 앞에 위험한 이런 물건이 있을 때 위험한 물건을 그요 어떻게 빨리 치우잖아요. 아이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빨리 치우듯이 영적으로 서로 시험들 일을 만들지 말고 그런 거칠 거 두지도 마라.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서론에 매이지 말고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본질을 잡아라. 이 로마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갈등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영적 본질을 안 잡고 참 뭘 먹었냐 먹었니 안 먹었니 갔니 안 갔니 이러니 저러니 왜 그런 걸 다 서론 가지고 그렇게 갈등하고 교회 부흥에 차질을 오게 하냐. 영적 본질을 잡아라. 오늘부터 여러분 큰 그릇 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질을 중심을 봐야 돼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초대교회도 그랬다니까. 맨날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되냐 안 되냐 매일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매일 갈등하고 싸웠단 말이야.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세 가지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오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 우리가 오늘 제대로 붙잡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 잡고 가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뭐냐? 로마서가 강조하는 이 주제가 의예요. 의. 로마서 주제가 뭡니까? 의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회적 어떤 정의를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의 정의, 세상적인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다른 거 안 돼요. 뭐 다른 거 하나님인데 예수는 필요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몰라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진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 관계 안 되니까 이 가족 간의 관계도 안 되고 성도 간의 관계도 안 되고 세상 간의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요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고 싶거든 갈등하지 않고 천국을 누리고 싶거든 제일 첫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다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시작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장거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는 아버지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것이 늘 그것이 돼야 돼. 오늘 제가 교육자 회의한데 잠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 제가 막 꾸며 말해요. 그 이상하게 막 큰 모임 어마어마한 모임이었는데 거기 내가 주인공이라. 거기 가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치 뭐요 베너라는 영화 봤죠? 베너 엄청난 대작이잖아요. 그 베너라는 영화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자고 내가 주장을 하고 있었어 꿈에. 그러다가 빡 깼어. 오, 야 나도 영적 상태가 괜찮네. 세상에서는 무엇에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요, 지금도 뭐 우리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서로 나누어서 자신의 이 그야말로 신념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서로가 정의라고. 여기서 반대, 여기서 찬성, 막 서로 싸워요. 인간이 주장하는 이 정의는요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이 파스칼이요 빵세라는 책에서 이런 말했어요. 피레네 산맥에서 이쪽의 정의가 저쪽에서 불의가 되는 것이다. 이쪽은 정의인데 저쪽은 불이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정의의 인간적 이 정의의 이 삶 이거는요 실상 이것이 바로 얼마나 모순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의미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의라는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의하고 다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뭐요? 바로 의의 삶이에요.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게 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니라.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평강이에요. 오늘 김정수 씨가 무속생활 30년마다 오늘 처음 돌아와서 2부에 참석을 했는데 모습 보니까 평강이 없어. 자 오늘부터 예수 영접하고 돌아왔으니 평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은 뭐 가정 문제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뭐 부부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무슨 뭐 인간관계 문제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어요. 그거 다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다 넘어서서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걸 다 넘어서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지구상에 육체 가진 인간 치고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문제 없습니까? 재벌이 문제 없습니까? 유명한 사람 문제 없습니까? 다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이유 없어요. 평강.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 신앙생활 틀린 거예요.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평안합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없는 것은 뭘 어떤 이유도 다 틀린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을 첫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며 평강의 왕이다. 그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고 평강을 더한 무궁한 분이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 영접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그 평강의 왕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고요. 근데 왜 평안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건 삶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뭔가 내 육신적인 욕심과 내 육신적인 뭔가 속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평강이야, 평강. 평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평강을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넘쳐야 되느냐? 평강이에요, 평강.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같이 안 부르지? 평안 다시 해봅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눈을 감고 여러분 찬양을 들으니까 천사들이 확 하늘에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워. 정말 평안이 확 하늘에 오는 것 같아요.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최고의 주신 선물이 바로 평안이다. 절대로 이유 없어요. 목사님 나 고민 많아요. 나 걱정 많아요. 나 기도 제목 많아요. 다 속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다 해결해놨어요. 그래서 평강을 빼앗기면 안 돼요. 평강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다. 희락이 뭐예요? 희락. 기쁨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요. 기쁨. 희락. 기쁠 일자, 기쁠 낙자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의, 평강, 기쁨 다 들어갔어. 의, 평강, 기쁨 즐거워한다. 이어지는 3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 좋아서 잘 돼가지고 하는 것마다 형통한 다 만사가 잘 돼서가 기쁨이 아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고민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은데 그 중에도 즐거워한다. 다 넘어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본질을 믿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한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절대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거의 다 놓치고 살아요. 속고 살아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기쁨이 사라졌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즐거움이, 기쁨이, 감격이 사라졌다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가지고 빌립보서를 읽으시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빌립보서가 뭘 말하고 있느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실하게 이 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감옥 안에서도 참으로 이 바울은 그리스도만 증거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감옥에 있네. 감옥에. 요즘 감옥하고 다릅니다. 내가 중세기 때 그 감옥 가보니까 그냥 흙에다가 이 흙들이 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파면 그대로 그냥 구멍이 나는데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파면 화장실이요. 밖에만 철조망이 전부 구립니다. 구린 일반 동굴이야. 구린데 밖에만 철망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냥 흙 바닥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본질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 나라 본질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뭐 출세하고 성공해서가 아니라고요.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본질을 아는 사람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빌립보 4장 4절에도 보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저부터요, 이 표정이 말이요, 우리가 이 유교 문화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랄 때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이 희쭉쭉 웃으면 좀 바보 같아. 가볍게 보여. 그래서 어른들이요, 함부로 웃지 마. 그래. 심각하게 아주 폼 잡고 이래야 남자답고 이 좀 제부들 제대로도 못 써. 그러니까 이 웃는 표정이었어요. 이 얼굴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 특별 얼굴이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 얼굴이 틀려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자란 사람 얼굴이요, 늘 그 밝고 말이죠, 똑같은 색깔이고 똑같은 모습이 달라요. 아, 그 시안하게 다릅니다. 뭔가 이게 막힌 게 없어요. 눈치 보고 체면 체리고 막 그냥 불안하고 이게 없어요. 매일 그렇게 밝고 당당해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살았다고. 문화가 그래 달라요. 우리는 너무 체면 문화에 살아와가지고 웃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우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아마 자기란 게 없어. 참 남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진심으로 내 속에 진실이 안 나와. 전부 가식이야. 참 그러니까 진실 이런 감격 감사 기쁨이 실제적으로 없어. 언제부터인가. 자 여러분 자신을 찾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이 기쁨과 이 감사와 마음속에 말이 소망 있는 사람이요. 자유합니다. 자유. 좀 오늘부터 좀 자유하세요. 좀 자유하세요. 자유. 자유, 자유롭게 자유롭게 막 풀이하게 사세요. 뭔가 잡혀가 뭔가 묶여가지고 뭔가 누구 때문에 이러 하지 마. 좀 자유. 나 자유 너 자유. 한 풀로 볼까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가 영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받았네. 나 성령받았네. 너 성령받았네. 우리 성령받았네. 나 성령받았네. 너 성령받았네. 우리 성령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받았네. 너 성령받았네. 우리 성령받아. 마지막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성경에 뭐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이게 본질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본질이야.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있어야 돼. 이거 아니고는 다 가짜예요. 마음의 창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평강 이 희락을 마음껏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흘러넘치는 감사. 그래서 평안 행복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18절로 19절 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알아주면 되지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 못해 인간들 다 필요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중요하다고요. 자, 이것을 위해서 서로 모여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가 되는 서로서로 세워줘. 깔깔내리지 말고 잡아당기지 말고 서로서로를 세워주는 존재가 되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경적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경적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요 삶 속에서 전부 다 하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 가서는 아이들 막 때리잡아 그냥 때리잡아 그냥 응? 공부 안 한다고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는 율법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는 참 복음이야. 공부 안 해도 괜찮다 그래 복음이야. 이 정도 가야 돼요. 왜? 하나는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사람은 크고 작고 강하고 부하고 출세하고 못하고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아이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루이스 펠턴 트레이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와 싸우는 법. 여러분 자녀 키우는 10대 키우는 부모들 힘들지요.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들과 싸우는 법 첫째, 여덟 가지입니다. 먼저 판단하지 말라.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지켜봐라. 미리 비판하지 마라.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에 말해라. 먼저 열받지 마라. 부모가 감정적이면 아이도 감정적이 된다. 미리 준비하지 마라. 그냥 놔두고 아이가 멋지게 문제를 풀 기회를 주라. 먼저 물어보지 마라. 아이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라. 미리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믿어줄 때 아이는 책임을 다한다.
먼저 단정 짓지 말라. 언쟁만 생긴다. 아이가 성장했다는 것을 외면하지 마라. 자녀는 독립적 인격체이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자, 부모와 자녀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이 대화, 이 삶,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갔습니까? 우리 성도 간의 이런 자세도 정말 필요해요. 성도 간의 자세도. 이 교회니까. 상대방의 이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성장하기까지. 신앙생활 연도를 보면 대강 알잖아요. 뭐 잘난 척하고 뭐 하는 척해도 신앙 연도가 짧아. 저는요, 얼마나 기다려준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급성장을 해가지고 역사는 한 30년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교회 처음이야. 처음으로 직분 맡아 하니까 교회를 잘 몰라. 이 흐름을 잘 몰라. 이 직분의 이 앞뒤 자로 잘 몰라. 그래갖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내가 보고, 아, 딴 데서 안 해본 사람은 노련합니다. 딴 데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맡다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딱 맡긴 벌써 앞뒤 좌우로 쫙 흘러간, 아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어디서 간대. 그 지 생각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짤럽니까? 짤러? 아니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 성장할 때가, 깨달을 때가 본인이 시간 지나면 좀 깨닫게 되니까 좀 기다려주는 겁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게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 다른 데서 좀 해봤으면 대화를 한번 알아들을 텐데 생전 처음이야, 그냥. 처음이니까 순수한 건 좋은데, 열심은 좋은데, 이 앞뒤 좌우를 잘 몰라.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엄청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서로 좀 그렇게 여러분, 이 좀 이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서로 좀 잘 못해도 잘한다 해주고. 지금 교회적으로요 창립 32주년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보 나와 있잖아요. 광고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정교인 식사 때죠. 뭐 준비, 야외 카페 운영, 뭐 예원 걸 그림 잔치, 프리마켓, 배룩시장, 뭐 족구 대회, 감사 찬양 페스티벌, 이 10월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 그런데 이런 모든 행사 핵심이 뭐예요? 왜 이런 거 합니까? 바로 원리스예요. 원리스. 하나 되게. 예원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겠어요. 주 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면서 이 원리스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영계에 뭐, 이 대한 입소문이 잘 나야 돼요. 참, 영계에 대한 소문이, 우리가 이 막, 이 지역 어르신들 모시고 잔치하고, 또 랩너, 우리 청소년들 모시고 잔치하고, 또 다민족들 모시고 잔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좋은 지역에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 강서구, 이 등촌동,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말이 중요해요. 칭찬 듣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칭찬 듣는 교회, 저 교회 참 좋은 교회, 칭찬 받는 교회. 마치 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 예수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처음 들었잖아요. 예원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멋진 사역을 해나가는 이것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해요? 예원교회다. 내가 예원교회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원교회다. 이걸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원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저 멋진 소문이 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적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결론입니다. 요즘 그 CVDIP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CVDIP. 근데 또 LVTNPO가 또 나왔어요. 왜 자꾸 영어가 나오냐? 골치 아프게. 저도 영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윤 목사님이 영어를 좀 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영어 단어를 좀 많이 알아요. 한때 영어 사진을 다 외웠대, 그냥. 영어 단어거리 막 영어로 막 저 뭐 강의도 합니다. 영어로 하는데 말은 한마디도 못해요. 식당 가다 가만 앉아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워 하여튼 간에.
영어 사람 비서가 없으면 밥도 못 먹어. 가만히 있어. 그 영어를 말해. 그래가지고 이 전체 이 우리 메시지 방향을 영어로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전달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요, 이 단어 하나에 우리가 흐름, 영적 메시지 흐름에 영적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영적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L이 뭐냐?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뭡니까?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지렛대. 움직이면 어떤, 뭐 이렇게 뭘 움직일 때, 물건을 이렇게 무거운 물건 움직일 때 쉽게 사용하는 지렛대잖아요. 쉽게 옮길 수 있는 거 지렛대 사용하잖아요. 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를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지렛대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예? 그렇게 살 수 있다. 사는 게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뭐 보통 힘든 게 직장대로 힘들고 사업은 사업대로 힘들고 공부는 공부대로 힘들고 힘들다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항상 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희락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레버리지 지렛대로 사용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부위가 뭡니까? 베셀이에요. 베셀.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영적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 큰 그릇. 그릇이 커야 돼요. 사람이. 그래야 수용을 다 하지. 그래서요, 특별히 렘넌트, 우리 렘넌트 후대를 키우는 교회. 이 예언교회는 앞으로요, 렘넌트 교회가 돼야 돼요, 렘넌트. 렘넌트들이 확 나야 돼. 내가 고등부, 중고등부 참석하는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조그만 저 두 칸도 못 채우고 있어. 조금 참석도 안 해, 거의 다. 예배 참석에 예배를 좀 드리라 그랬는데, 거의 참석을 안 해. 렘넌트 아이들이 지금 이 교회는 앞으로 목표가 뭐냐? 우리 후대대로 렘넌트가 1만 명 모이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렘넌트대로 와야 돼요. 어른들은 렘넌트 관리해야죠. 렘넌트를 도와주는 것이 존재한 이유. 발판이 돼, 발판. 렘넌트밖에 소망이 없어요. 렘넌트를 포커스를 두고 그냥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돈이 안 된다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언약 전달, 언약 전달. 우리 교회는요, 렘넌트 교회가 돼야 돼, 앞으로. 아멘. 렘넌트를 아주 중심에서 키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그릇이 커야 돼, 그릇이. 그릇이. 이 교회가요, 여러분, 이 교회 그릇만큼 큰단 말이에요, 그릇이. 어? 팍팍 키워야 돼. 그래서 중요한 분들이요, 그릇이 커야 돼요. 믿음 그릇이 커야 돼. 맨날 종발이 걸어가지고 맨날 쩔쩔매는 그런 가지고 절대로 교회에 영감 미치면 안 돼. 내 능력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확 그냥 과감하게 그냥 힘차게 나가야 돼. T가 뭐냐? 트랜스미션. 변화입니다. 변화. 잘못 각인된 것 옛틀 떼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라. 변화 변화 변화. 변화 싫어해요. 변화 두려워해요. 변화 안 돼 도대체. 자, 변화됩시다. 지금 무속인이 돌아왔잖아요. 지금 30년 무속인이 지금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돌아와가지고 묵고 살 길도 없는데 지금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변화 변화. 그래서 자꾸 예틀을 벗어야 돼요. 예틀을 벗고 세틀을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무장하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경신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 치유. 자, N이 뭐냐? 노바드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 되어야 돼. 아무도 못해. 누가 무속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아무도 못해. 우리만 할 수 있어. 우리만 메시지 있어. 우리만 가슴 있어. 우리만 믿음 있어. 이게 노바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절대 언약 붙잡고 그야말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인생 작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재창조의 응답 인생 작품 만들어.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 렘넌트 세우는 응답을요 전부 인생 기념 작품으로 내가 남기겠다. 이 여원교회 여러분 인생 작품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분 다 그렇게 나와야 돼. 그다음 플랫폼,
플랫폼이 뭐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지향받고 이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이 여기잖아. 서울역 전 지방 가려면 서울역 가야 KTX 타고 서울 가야 기차 타요. 그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이 김포공항 가야 비행기 타요. 저 인천공항 가야 비행기 타요. 그 해외 가요. 여러분이요, 그것이 이 예원교회 와야 구원받아. 그렇지. 예원교회가 플랫폼이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 강서 60만 영혼들이 강서구 양천구 수도권에 많은 영혼들 구원의 길로 작정된 자들이 이것이 오는 플랫폼이 돼야 돼. 플랫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걸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이런 이 비밀을 여러분 아는 사람은 세상 살리는 플랫폼의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늘 집이 플랫폼 돼. 여러분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와서 구원받고 여러분 집에 와서 그냥 예수 향기 맡고 여러분 집에 와서 정말 복 말씀 듣고 미션업 되기 바랍니다. 집이 다 플랫폼 돼. 마지막 아웃소싱. 아웃소싱이 뭐예요? 이거는 회사 기업이 하는 용어예요. 외주를 주는 외주. 자기가 물주를 물건을 받아가 딴 데 일을 시키는 거. 외주.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허감 분화가 가득한 현재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빛을 이게 빛을 비추는데 그 뭐요? 나가 밖에다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이 아웃소싱 영적으로 아웃소싱. 이게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 운동을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지역 민족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아웃소싱, 이 영적인 아웃소싱. 복음을 다 왜 밖에 주는 겁니다. 영적인 이 본질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뭐예요? 이걸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서론을 양보해야 돼요. 서론.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놔라. 갈라디아 2장 나는 죽고 없다.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다 내려놔야 돼요. 서론 양보 내 거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찾아옵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산 절대 평강이 없지요. 희락이 없지요. 하나님 의가 안 나타나지요. 서로에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그 결과가 바로 본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번창케 하는 역할을 확 교회를 막 기관을 부서를 구역을 일으키는 그 지역을 일으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선두에 서서 응답받는 영적 선도주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늘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서 참으로 서론 내려고 본론 잡고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